새로운 리더를 맞은 사역단체 핸즈오브 머시가 역동적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가족의 장례식을 통해 엄청난 규모로 메시아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베이탈레 공동체의 부목사가 재정과 가정의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리더십 교체를 맞은 사역단체 핸즈 오브 머시가 계속 역동적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기 전 이샤이 라인 하르트 대표는 야리브 골드만을 핸즈 오브 머시의 후임 대표로 지명해 두었습니다. 야리브 신임 대표의 비전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들 가운데 가장 잊혀지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양떼를 향한 이샤이 전 대표의 사역과 유업을 이어가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스데롯에 있는 승리의 장막 아울리치 센터의 사역을 재정비하고 더 많은 가정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업무 시간을 확장하면서 또한 핸즈 오브 머시팀은 테라비브 남부 거리에 있는 가장 취약하고 절박한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이스라엘의 목자 선교회와의 공동 아웃리치를 바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지고 인도를 받는 시간을 가진 뒤 아웃리치 자원봉사자들은 용감하게 테라비브 남부에 가장 위험하고 절실한 슬럼가의 노숙자들에게 빛과 소망을 전하러 갑니다. 노숙자들뿐 아니라 마약 중독자, 창녀와 아무 연고 없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긍휼 어린 마음으로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팀은 또한 실질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탕자들에게 긍휼을 전하는데요. 그들은 음식물과 옷가지를 전달받는 등 물질적 필요가 채워지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최근 아웃리치 중에 자원봉사자들은 과거 주님을 영접했다가 신앙을 떠나 중도의 도가니에 빠져 살았던 나움 형제를 만났습니다. 얼마 전 나움 형제는 이들의 섬김을 통해 마약을 끊고 주님께 다시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가운데서도 가장 잊혀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온 고 이샤이 라인 하르트 대표의 사역이 야리브 골드만 신임 대표를 통해서도 신실하고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나움 형제에게 힘주시고 흔들림 없는 결단력과 헌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과 열방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죄악과 상처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식은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가족의 장례식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에 예슈아를 크게 알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7월 중순 한 트럭이 고속도로 쉼터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아닉 사회에는 사고를 당한 이들이 예슈아를 믿는 이들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즈 이스라엘의 시라 소르코람 대표는 7월 22일 로드리고와 소피 로스테스키 부부 또 아기 이타이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온 가족을 끔찍한 트럭 사고로 잃고 홀로 남은 두 살 된 딸 루티는 신비하게도 온몸에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이 부부는 거듭나 예수께 전적으로 헌신된 이들이었습니다. 이 가족에게 닥친 참혹하고 너무 이른 죽음으로 인해 현대 이스라엘에서 전례가 없었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약 1,000명이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그중 절반가량이 군인,
조종사와 장교들이었고 상당수의 장군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족이 소속된 공동체를 담임하는 예루살렘의 오페르 아미타이 목사는 장례식이 로드리고 형제의 신앙에 따라 메시아닉 유대식으로 진행되는데 공군 측에서도 마땅히 이를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45분간 가족들과 공동체 식구들이 로드리고 형제의 인생과 그 행보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가족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드리고 형제는 삶을 통해 예수아의 빛을 비추었고 참된 신자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동료 군인들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했고 상관들은 무슨 명령을 받든 반드시 수행해내는 열심의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페르 목사는 장례식 끝부분에서 최근 로드리고 형제가 전했던 설교의 일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메시지는 강력했고 이스라엘의 복음 전도 역사에는 새로운 날이 임했습니다. 믿는 가정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로스테스키 가족의 장례식을 통해 복음을 처음 들은 이들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홀로 남은 딸 루티가 동일한 예수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장해 나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죽기까지 믿음의 증인이 된 이 가정을 통해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메시아닉 신자들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베이탈레 공동체 부목사 가정이 핍박과 시련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에이탄 만펠 목사는 14년 전 20명의 신자들과 함께 소박한 최초의 샤밧 예배를 통해 베이탈레 공동체와의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포우타루 목사와 에이탄 만펠 목사는 그전부터 이미 가장 친한 친구 관계였는데요. 그들에게 각자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서 아시도세 베이탈레 공동체를 개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부르심을 주셨던 것입니다. 에이탄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힘을 뜻하는데요. 목사의 삶에도 실제로 예언적인 표징이 되어 아시돗과 주변 도시의 많은 메시아닉 공동체 가운데 힘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샤밧 예배와 아웃리치 행사를 통해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해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줄리아 사모와 2년 전에 결혼을 하여 이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축복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시련과 핍박도 겪고 있습니다. 불같은 에이탄 목사는 예수아의 복음을 타협 없는 열정으로 전하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교계와 아시도 시청이 핍박하는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에이탄 목사가 겪었던 핍박은 주로 정통 유대교계의 협박, 중상, 위협, 인격모독 등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무부는 이제 에이탄 목사가 이스라엘 국민임에도 예수아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내인 줄리아 사모에게 이스라엘 영주권과 신분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줄리아 사모는 합법적으로 에이탄 목사와 결혼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부로서 성실히 인생을 꾸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이민을 왔다는 비난을 공개적으로 받았습니다. 공격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에이탄 목사는 첫 아내였던 셀리 사모가 몇 년 전 질병으로 소천한 뒤 이스라엘 사회보장 서비스로부터 매월 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에이탄 목사는 내무부와 접견한 뒤 제호누크가 전 아내의 수당을 몰수해왔다는 주장을 듣게 됐습니다.
전 아내 셀리의 사망 이후 받았던 수당을 한 푼도 남김없이 소급하여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액수는 2만 8천 세켈, 그러니까 약 950만 원에 달합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 국세청은 이때다 싶었는지 에이탄 목사가 당시에 받은 수당에 부과되었을 세금까지 소급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액수는 5,800 세켈, 200만 원에 달합니다. 에이탄 목사와 줄리아 가정의 복된 신혼 생활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려는 원수의 시도 가운데 하나님의 돌파가 임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합법적으로 이민하고 결혼한 줄리아 사모가 속히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고 그 과정 가운데 목회자 부부와 베이탈레 공동체가 더욱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부와 베이탈레 공동체의 사역이 중단 없이 또 은혜의 감소 없이 강력하게 진행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신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